자, 우리 저번 시간에 HTML에 대한 정의, 그리고 HTML에 대한 어떤 문법, 이런 것들 살펴봤죠? 어때요? HTML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테이블 이런 거 가면 조금 눈이 좀 돌아가는데,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HTML은 그렇게 부담 없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TML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그 태그들은 제가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외운 건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사전이 생긴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HTML 예제들은 우리가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 사이트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일종의 재료들 또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 이제부터는 바로 그 부품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HTML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마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정보를 감싸는 태그, 예, 그런 걸 이제 마크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New 파일을 해서 저는 이런 이름을 쓸게요. OpenTutorials.html.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예. 자, OpenTutorialsYG.html이라는 이름을 저는 썼어요. 자, 이거 우리 예제인데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이 HTML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 막막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복잡하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엄청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복잡한 거예요. 머리 색깔도 있고 세포도 엄청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 업무 이런 걸 하는데 저의 어떤 저라는 사람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을 딱 빼낸 게 사람, 남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현실의 복잡함을 이렇게 관념화시킨 게 추상화잖아요, 그죠? 숫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거에서 여러분이 정보들을 분리해 내실 수가 내셔야 돼요. 그게 추상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아, 이렇게 너무 답 얘기하지 말고요. 반칙이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거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밟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저거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이 사이트에, 이 웹페이지에 가장 큰 제목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그럼 쟤는 가장 큰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제목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태그를 썼나요? 아까 H 6 1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사이트에
정보의 구조를 처음에 봐야 됩니다. 예, 디자인을 빼셔야 돼요. 디자인을 생각해서. 디자인은 나중에 CSS 할때 등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큰 제목이기 때문에 H1이라는 태그로 감싼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변수와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H2? 부제목? 카테고리의 제목? 예. 콘텐츠의 제목? 정답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이긴 제목인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좀 쪼랩인 거죠. 그죠? 예. 조금. 물론 근데 쟤는 쪼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심일 수 있어요. 이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공통적인 요소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문서로 봤을 때 가장 큰 제목이 뭐고 작은 제목이 뭐고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 우리 변수와 상수라는 거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요거 뭐죠? 뭐죠? 선행학습 하신 분들 있나요? 선행학습 반칙인데. 자, 요건 이제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리스트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알지? 막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선행학습하고 오신 분들 많고, 저는 그분들 챙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요거 리스트 맞습니다. 리스트. 자, 근데 여기 있는 리스트가 순서가 있는 리스트인지 아니면 순서가 없는 리스트인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저는 커리큘럼은 순서가 있게 만든 거죠.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을 이렇게 배치한 거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럼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뭘로 감싸야 되나요? OL로 감싸는 거죠. 오더. 오더는 순서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이 각각의 항목들은 리스트니까 li로 감싸는 거죠. 무슨 욕 같죠? li.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걸 클릭했을 때 특정한 페이지로 가니까 얘는 링크를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링크까지는 가지 맙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들은 지금 살펴보지 않을게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본문인데, 뭐 본문은 특별히 뭐할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리스트 이런 거는 그냥 본문의 내용일 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이트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쟤는 바뀌는 놈이기 때문에. 그쵸? 저 안에 리스트는 컨텐츠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저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정보의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어때요?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없죠. 아무리 복잡한 것도 물론 복잡한 건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하나씩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을 보기 때문에 쫄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쪼개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제품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예. A를 해놓고선요 앞에 help 거기 있는 태그를 지우고 뒤 자동으로 뒤에 있는 슬래시 A를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기능 제공 안할것 같은데요. 예, 왜 그게 궁금하세요? 쓰다 보면 귀찮아가지고. 그걸 없애는 때가 필요하세요? 없애는 때가 있었어요? 예, 수동으로. 예, 마이너한 수요는 제공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그런 때가 있죠. 예, 근데 그런 기능은 제공 안할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궁금한 거 있나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잘하세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과 좀 다르네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럼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코딩을 해봅시다. 그럼 되겠죠? 자. 자, 바디까지 하셨어요? 핑. 예. 하십시오. 자, 핑. 예.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것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H1으로 감싸요. 자. 됐나요? 핑.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먼저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먼저 합시다. 자, NAV. 아니. UL, LI, 아, OL로 하죠. 리스트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숫자 1, 2, 3, 4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옛날에 HTML 좀 해보신 분은 드림이버나 나무 같은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직접 코딩하는 것도 아주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에디터들을 쓰게 되면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코드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쓰는 추세예요. 원래 다른 사람 코드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자기 코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짜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쪽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돼요. 대역폭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도 뭐 살다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쉽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어렵잖아요. 그쵸?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에디터는 요즘에는 그냥 이런 직접 하드코딩하는 에디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나요? 변수와 상수.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본문은 뭐 특별히 본문을 딱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성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본문을 적어도 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가 있어요. 자, di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디비전 뭐 이런 뜻인데 뭔가를 구분한다는 뜻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태그입니다. 저런 태그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CSS로 디자인을 할때 사용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무거나 채워놓으세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조금 더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자, 이 div 안에는 어떤 텍스트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드가 필요하신 분? 네. 자,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부담되게. 너무 바짝 따라붙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을 보시면 안 돼요. 디자인은 이따가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보입니다. 왜냐? HTML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이거 보면 못 견디지만, 전 이런 거더 좋아해요, 사실은. 얼마나 명확해요. 그렇지 않아요? 군더더기 없고. 모든 사이트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딱 들어가자마자 정보 구조가 파악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물론 제가 디자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예,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죠, 근데. 너무 다양하니까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들어갈 때마다. 자. 그리고 개발자들 문서는 아직도 이런 형태인 것들이 많아요. 명확한 걸또 좋아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다 됐어요? 핑? 예? 예? 한글이 깨지는 거요? 한글이 깨지는 거는, 자, 여기서, 요렇게. 한 다음에, 보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구로 가신 다음에, 인코딩으로 가시면, 뭐 엄청나죠? 자, 여기 유니코드로 돼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웹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메뉴도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 요거 누르시고 자, 도구 누르고 인코딩에서 유니코드로 오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자,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글 깨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보다 우리 수업에서 그 지금 필요한 거 외에는 여러분이 좀 관심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 이렇게 수업 듣다가 선생님이 무슨 모르는 말 하면은 저는 거기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 내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수업은 쭉 가고 있죠.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게 수학 시간이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12년이 쭉 나가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제가 이두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오셨는데. 예. 한번 삐끗하면 너무 잘못된다는 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패자부활전도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해결책은 아닌 거죠. 해결책은 아니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을 제외한 다른 언어에 대한 고려가 초창기에 안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랄까요? 뭐 조합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완성형 막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언어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정보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쓴그 컴퓨터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옛날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등장을 하고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시할 수 있는 약속 체계입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숫자 010000111막 이런 걸로 컴퓨터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쵸?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0101이라고 하는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역이 될 수도 있고 니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다. 자, 이게, 자, 이진수가 이거면, 이거는 기역을 화면에 표시하자라는 약속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한국에서는, 자, 요렇게 이진수가 있으면 이게 기역이야 라고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요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미국의 컴퓨터에 한국 사람이 요렇게 이진수를 요렇게 넣으면은 기역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다른 약속인 거예요. 결국에 그 이런 한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이진수를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이냐 라는 그 약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다 충분히 막장을 경험한 겁니다. 예,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전 세계 학자들 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 만든 게 유니코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공부할 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나오면서 전 세계 어떤 언어라도 어떤 머신에서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폰트가 있다면. 예. 외국말이 깨지는 건 폰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폰트가 없으면 또 깨집니다. 아시겠죠? 자, 0, 1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약속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이 문서가 지금 UTF-8이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저장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이용해서 얘는 그게 안 적혀 있네요. 자, 메모장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저장할 때 이건 실습 아니고요. 자, 인코딩을 이렇게 UTF-8 안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역이지만 그 기역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건 000이 될수 있고 어떤 건 111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유니코드는 그것들을 다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현재 이 웹페이지가 지금 보고 계신 웹페이지가 유니코드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브라우저가 유니코드로 해석해서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알려주면 브라우저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걸 걸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얘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이거 이해 못 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생활 코딩 사이트로 오세요. 그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소스 보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페이지 소스 보기.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오픈 튜토리얼스의 소스입니다. HTML 코드예요.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네이버 들어가서 또는 다음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하고 소스 보기 하시면 그 소스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도 항상 이걸 써요. 이런 식으로 해요. 기억이 잘안 나요. 자꾸 까먹어. 자, 여기 메타 캐릭터 UTF-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TF-8이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분을 여러분의 웹페이지에다가 삽입해주면 그 웹페이지를 브라우저가 해석할 때 UTF-8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속에 따라서 거기 있는 텍스트들을 화면에 표시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엔 저기 있는 텍스트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지만 이 브라우저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저거 다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린 사람이니까. 자, 해볼까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자,
자, 이 HTML 밑에 head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문제가 일어났던 분들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자, 핑.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시면 아, 대박이다 그러고 이해 안 가시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수업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중요도도 없습니다. 예.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쓸데없이 어렵기만 한 내용입니다. 예. 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조금 설명드리면, 자,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 있죠? HTML에. 자, 이 li 태그로 감싸고 있는 이 구간이 리스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만큼의 구간이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아이고 자 이건 곰돌이가 나오네요 자 요만큼의 구간이 body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요만큼의 영역이 HTML 문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태그의 역할이고 이러한 속성 때문에 태그는 문서를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또 코딩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추구하는 바가 문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배우게 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는 제어를 담당한 언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마크업. 엔기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하죠. 모르셔도 돼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캐릭터 셋, UTF-8, 인코딩, 몰라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일종의 메타데이터인 거죠. 이 수업에 대한. 수업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예. 최대한 그걸 많이 제가 풍부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용은 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가 훨씬 중요해요. 예, 공부하실 때는. 불안하잖아요. 저걸 내가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배울 거에서 내가 낙오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많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HTML 같은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 어때요? 아까 한글 깨지던 분들 해결됐어요? 아마 이미 해결하신 다음에 확인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하지만 해결된 겁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HTML 수업 끝입니다. 예, 박수는 내일. 네. 자, 어떠세요? 이해가 다 되시나요? 대충 되세요? 100%는 못하죠.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100% 하시면 너무 억울하죠. 예. 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쳤는데도 짜증나게 아무런 변화가 없죠. 미치겠죠. 근데 자, 이 상태죠.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꿈틀할 겁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죠. 모르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있죠? 들여쓰기. 브라우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많이 치는 건 역시도 브라우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즉 공백을 추가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한테 우리가 공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확하게 엔터가 들어간다, 명확하게 줄바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태그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비알 태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죠. 예.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얘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얘와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이 비알 태그는 무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태그예요. 그냥 쟤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뭐죠? 줄바꿈이란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정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닿는 태그가 필요할까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심플하게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열리고 닫히는 게 있으면 한 놈이 또 이렇게 잊어버리면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닫히는 태그가 필요 없는 태그인 경우에는 열고 닫는 의미를 한꺼번에 응축하기 위해서 비알 태그에 뒤에 슬래시가 뒤에 붙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주석이요? 주석 있죠.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하고 또 실제로 그 시스템이 해석하진 않는 놈이 주석입니다. 자, 보시면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변수와 상수라는 요거 있죠? 여기 변수와 상수가 여기 출력되고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제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안 보이죠? 자,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감싸주면 그 감싸진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그럼 얘를 어디다 쓰냐? 지금 당장은 일단 필요 없는 코드. 하지만 삭제하기엔 어디다 보관하기도 애매한 코드. 예, 그런 애들은 이렇게 주석을 쓰기도 하고 또는 메모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사장님에 대한 심한 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예. 메모. 됐나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P랑 BR의 차이점이 P 태그는 그거는 단락을 의미하고요. BR 태그는 그 줄바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이렇게 P 태그를 이렇게 감싸줘도 줄바꿈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어때요? 줄바꿈이 되죠? 한 칸이 아니라 두칸 됐습니다. 저 P는 그 패러그래프의 약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단락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단락이 뭔지 아시죠? 하도 오래돼서 그런 쪽은. 자, 그래서 단락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락과 비슷한 형태로 그 정보를 구분시켜 준 거죠, 얘가. 그래서 보통 엔터를 그건 좀 너무 깊어지니까. 여기까지.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HTML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HTML은 우리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나와요. 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업은. 서버 수업까지 계속 나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태그를 알아보는 건 독이 됩니다. 독이. 예. 자, 그렇게 해서 HTML 수업 끝입니다. 자, 10분 쉬고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 다음 수업은 CSS 수업이고요. 3시 10분까지 쉽시다.